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당돌하고 그냥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오늘 말씀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 각종 이단과 거짓 교사의 이 가르침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굳게 하려고 늘 우리 가운데에 복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순수하다, 좋다, 좋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예수님 부인한다는 건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근본 자체를 부인하고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인하는데 재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볼 때에 아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 개개인이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 삶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그 굳게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진리를 일깨워야 된다라고 그러셨죠. 그죠? 우리 이 1장 후반부에도 보면은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에 대해서 알되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인 것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확실한 예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결코 배교해서도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배교?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과 연합해서도 안 되고,
배교하고 연합한다는 얘기는 거짓 교훈과 짝하여 가지고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리석고 우둔해 가지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판단될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는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만듭니다. 진리의 도. 1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도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여기 보면은 백성 가운데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이렇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 이단 종파들, 멸망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선택받지 않은 자들, 불러주시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본인들은 부르심 받고 선택받았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마음대로 진리를 회방하는 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메시아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뭐 50몇 명이라고 해요. 한국만 해도 메시아가 50몇 명이랍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다윗이 몇 명이고 모세가 전국 8도에 모세하고 다윗하고 메시아를 합하면 막 100여 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참 이거 복받은 나라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인구는 작지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연수를 따지면은 미국에 비 한참 적지만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 분별해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힘써가지고 말씀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려고 강하게 또 임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찌됐든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거짓을 일삼아서 그들을 다 멸망길로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배경적으로 뭐 초대교회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전 모든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멸망할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8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말세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있을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강해지는데 마지막에는 이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세력이 모든 것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기,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에 앞에 전 3년 그 기간에는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환란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3년 반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적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환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란 기간에 포함됐다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굴복시키고 멸망할 길로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대한 집단 세력에 반한 우리는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가지고 분별력 있게 아 이건 멸망할 길이구나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붙들어가지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릴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끌려가가지고 임박할 멸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란에 포함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까지도 구분하지 못하면 거기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선동 주로 사용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 여기 그러죠. 여기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 그래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신이라는 말은 아고라조라고 돼 있어요. 아고라조. 아고라조는 원래는 이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근데 이 아고라조라는 뜻은 시장이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인류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자를 샀다. 그 대속, 대속한다는 건 대신 지불하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고라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 기독교 외에 어떠한 종교도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그 경전을 써가지고 자신이 뭐 신이다라고 하지만은 석가모니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자신의 피를 직접적으로 희생해가지고 피를 내서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고 그를 구원하고 또 택하여 주신 자를 인도해주고 잘 살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주고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인데 이것마저 저버리고 이단의 특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부인하면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선택했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교주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예언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모세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다윗이 되고 자기 스스로 메시아가 됐다라는 스스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 호색이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 종교 가운데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은 이 성적인 것에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뒤편에는 여선지자, 말이 여선지자지 몸을 파는 이 창녀와 같은 여자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창까지 있어요. 남창까지. 남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한다 치고 와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과 연합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만 있었습니까? 오늘날에 왔더니 이재록의 집단 성교, 또 정명석, JM에서 정명석의 젊은 여성들 성착취,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뭐 안 죽는다고 그랬더니 죽었죠. 그 전에 한번 헬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더니 뭐 결과는 죽었습니다. 근데 문선명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름. 피가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의 이단과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행음을 통해 가지고 타락했다. 이 행음을 통해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귀 복귀되려면 여인의 깨끗한 이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씻어내지. 근데 씻어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의 피를 통해 가지고 죄 많은 이 성도들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결혼을 시키고 문선명이 선택한 사람들만 집단으로 결혼시키고 집단으로 결혼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문선명을 딱 사진을 걸어놓고 몽둥이 하나 문선명이 준 거 해놓고선 이거 문선명이라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좋다고 단체 결혼식을 해가지고 통일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활성화됐습니다.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더니 너무 활발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진리를 앞세운 게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멸망길로 사람들을 빠뜨린 게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진리의 탈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름은 진리의 무슨 성막 교회 이렇게 해놓고선 들어가면은 엉뚱한 거 가리키고 이런 교회들이 누룩과 같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성교회들은 전도 한번 하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 종파들은 조금만 예언하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보여주면 아이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듭니다. 이게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동입니까? 진실을 알게 된 이 성도들이 교회를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떠나게 돼도 그들은 끄떡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뭐 매스컴 잘 돼 있죠. 유튜브 잘 돼 있죠. SNS 잘 돼 있죠. 요즘에는 아예 이름을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신경도 안 씁니다. 신천지들. 그냥 뭐 SNS 같은 데 그냥 대놓고 홍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화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신들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면 거기서 은혜고 복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의 지도자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이단과 별발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란 죄를 저질러서 멸망의 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알면서도 그렇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 비방받지 않도록 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진리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멸망의 길이고 어떤 게 멸망의 길이 아니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누룩과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이단과 거짓 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성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마지막에 있죠.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이단 종파들이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도 호색 여기 보면은 아까 2절에 호색이라는 말을 했었지만은 요거의 호색이라는 것이 성욕 아니게 성욕. 성욕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3절에 탐심. 그 욕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단 종파들이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 욕심 때문에 사기를 하고 욕심 때문에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 무슨 욕심입니까? 물욕, 정욕, 사욕, 성욕 모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착취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16번지에 천도선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천도선법연구원 교주가 모해룡, 모행룡, 또 부인이 박귀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옥황상제에 해당하는 이들이 천존이다. 천존.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는 천존폐하라고 부른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실제 있는 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16번지. 주로 뭐하냐면 기수련. 기를 수련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암을 고치고 그런데 이거를 믿어가지고 백여 세대, 백여 세대라고 그러니까 한 가족에 뭐 한 세네 명 되면은 뭐 4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천존폐하께 바치고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한테 뭘 하냐면 집단 생활하면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게 하고 그러니까 월급도 안 주고 노동력 착취하고 자녀 교육 안 시키고 자녀들까지도 교육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노동력 착취에 또 성적 착취에 재물 착취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천존폐하 천존폐하고 있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한받아가지고 떠나게 되면 그런 거에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도 그러죠. 그들의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호색과 탐심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훈, 거짓 훈계 이런 것에 모든 사람들을 타락한 길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 뭐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이름 딱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옛적부터 있었던 심판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우리 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 유다서에서 이 타락한
순찰 천사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 에녹일서에 보면은 위경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계명성과 같고, 아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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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 타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던져졌다, 지옥에 던져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헬라어로 타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 보통 지옥이라 그러면은 하데스라는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그 하데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 지옥이라는 뜻인데, 여기 타르타로스라는 헬라어는 지옥이 아닌 흑암의 장소를 뜻합니다. 흑암의 장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가지고 구덩이에 넣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던져진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죄 안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들을 심판했지만 완전히 묶어놓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지옥 가운데에서 못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 가운데에 역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단에도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 희망적인 것이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면 타락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노아 사건도 나오죠. 노아와 일곱 식구도 여기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건의 공통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음란죄로 심판을 받았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이러한 음란으로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이단이 많아도 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 시대 때에 음란죄가 횡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물로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노아와 일곱 식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음란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사들까지도 겁탈하려고 했던 그 시대지만 롯이라는 의인이 있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불법적인 것과 또 범죄와 너무나도 많은 죄악,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믿고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고 한 이유는 지금은 재물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 마음 지키지 못하고 생각 지키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당연히 보고 들으면은 당연히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계속 살다 보면은 말씀 지킨다고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보다 보면은 의로운 우리 심령들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9절부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2단이 많고 아무리 3단이 있고 4단이 있고 5단이 있고 뭐 6단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의로운 행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불법한 행실 가운데 우리를 노아와 같이 건져주시고 롯과 같이 건져주시는데, 구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건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면 감사한 것이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혹여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이라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서 그냥 심판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실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잠깐 만난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형벌 아래에 두어가지고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가지고 정욕을 행하고, 아까 무슨 정욕이라고 했습니까? 호색, 그렇죠? 성욕, 물욕, 사욕, 자기의 탐심,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 또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주 당돌합니다. 아주 당돌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긍하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머리에다가 뭐 면류관 같은 거 하나씩 쓰고선, 누구죠? 이 신천지 이만희, 또 정명석.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했죠. 초등학교도 중퇴했다고 했나?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단위에만 쓰면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서울대 나온 여 학생들, 남학생들, 한국에서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이 좋은 명문대 나온 학생들이 쫙 둘레에 서가지고 정명석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자긍있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멸시받고 믿는 자들이 떨어지고 믿는 자들이 그 모든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말세에 추악한 모습이고 어그러진 모습이겠습니까? 여기 11절에 봤더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유다서 1장 같이 보셨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이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당장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와 공의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이, 미가엘 천사가 힘이 없었겠습니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으로 판결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날뛰고 당돌하고 자긍이 떨어지지 않고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고 오히려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평하거나 판단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만 우리는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부름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의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부름만 잘하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부름만 잘하면 이단과 각종 거짓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도를
품고 믿음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자기가 이 하늘나라로 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진리를 전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도 진리에도 그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할 도리입니다. 어디 가서나 우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구별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자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만들고 각종 호색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는 다 예수님 품으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면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늘 천사장 미가엘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